타임! 딴따라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어렸을 때 많이 했지? 너 기억나? 촉감놀이 전문이지? 응? 촉감놀이 전문이지? 둘 다 연년생이 있다 보니까 둘째 나는 순간부터 이거 현실류가 되더라고요. 촉감놀이 우리 윌리엄은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벤틀리 오는 순간부터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둘 다 맞춤식 교육 한번 해보려고요. 아빠가 따뜻한 물도 챙길 테니까. 첫 번째 촉감놀이의 재료 바로 미역인데요. 윌리엄도 똑같은 욕조에서 촉감놀이 했었죠. 진짜 저거 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가한테 보여줄까? 좋은가 봐요. 예전에 했던 거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자 이제 슬슬 아빠의 데코레이션 들어가죠. 아, 또 입으로. 그쵸. 입에 왜 안 넣나 했어요. 근데 뭐 먹어도 야. 되는 식재료니까. 그만 먹고 이거 촉감놀이 하는 거야. 촉감놀이 같죠. 예. 그러네요. 응? 계속. 자꾸 먹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봐봐. 윌리엄 아가 머리 어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봐봐. 아, 못 살아. 지지 머리로. 자, 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 닮았지? 추노. 이런 거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요. 그쵸. 어, 배, 어. 아하. 야, 윌리엄. 아가. 기저귀 봐봐. 오, 야, 야, 빵빵.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그니까. 아가 기저귀 같았어. 윌리엄도 그랬지. 네. 윌리엄 예전에도 그랬잖아. 기억나? 그치. 그렇게 놀 때 그랬잖아. 그래요. 이건 뭐 거의 전설의 영상이죠. 기저귀맨으로 변신했던 윌리엄인데. 이때 진짜 웃다가 쓰러졌어요. 웃다가 형 따라갈래가 아직 멀었어. 아, 더 촉촉. 촉감놀이 라운드 2. 윌리엄, 이거 기억나? 기억난다고? 나가 잡았어요. 나왔어요. 나가 잡았어. 나와서 네가 잡았다고? 진짜? 한번 켜볼까요? 3, 2, 1, go! 요거트인가 봐요. 그냥 벤틀리는 잠깐 그냥 먹어. 다 먹어다. 어머나. 어, 윌리엄 강아지야? 어? 산타 할아버지네. 산타 장갑 낀 거 아니죠? 장갑을 빨아먹고 있어. 벤. 재밌어요? 이거 해봐. 짠. 짱짱짱짱짱짱짱. 이름 배보여. 아, 배. 야. 세상에서 네 배 피부 제일 부드러울 걸. 피부엔 좋겠네. 아. 아야. 벤틀리, 너 혼자 하면 돼. 아빠랑 같이 안 해도 돼. 아. 벤 재밌어요? 벤 재밌으면 돼. 봐봐, 아가 되게 신나.